유통량 가수 지원이 2012년 행복한 세상으로 데뷔했고요. 대표곡으로 꿈자라 즐거운 인생 하의 추종을 불허하던 국민들에게 1순위 지원이 미스터란 것으로 더운 무대를 보여줬죠. 네, 아침 일찍 끝이 되니까 보고 계십니다. 어슴 끝으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미애 씨가 입장을 합니다. 미스트롯 2위에 빛나는 정미애 씨가 입장을 합니다. 미스트롯은 전에 가수 이선우 씨의 어창 능력자로 출연을 하며 가창력 인정을 받았는데요. 미녀를 전공한 정미애 씨, 평범한 춤이었지만 노래의 꿈은 익숙하지 못했었다는 그녀. 꿈은 이루어지.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화려하게 또 입고 나오셨는데요. 정면 보시고, 네, 어디 가시고, 중앙에서. 네, 자, 중앙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시니까. 네. 자, 정면 한번 보시고, 멋지게 포즈 한번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쁘다 했는데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또 많이 와서 사진 촬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풀자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분, 또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소리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학에 서습니다. 조각으로 오셔서 촬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분들도 여러분들이 화답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가수분이 누구지 궁금합니다. 네, 입장으로 가시는데요. 바로 옆에 진달래 씨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진달래 씨가 레드카펫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에도 아리아리를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인인데요. 힐보브의 아침마다 도전 코멘트 무대에서 이번에서 멋진 포즈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입니다. 우리 임수정 씨가 입장을 하고 있네요. 네, 1983년 드라마 OST인 연인들의 이야기로 데뷔. 청조한 영화 맑은 음식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임수정 씨. 대표곡으로는 사슴여인, 샘물처럼 이 여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음색이 아름다운 무대 한 번 더 기대를 해본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